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8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구를 뒤흔드는 불의 불이. 들끓는 지구, 우리는 안전한가?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해안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해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 칠레에서는 규모 8.8의 지진으로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만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동일본 대지진까지 끔찍한 비극이 이어져 왔는데요. 아, 정말 비극이었죠. 네. 우리는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이 흔들린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공포인 거죠. 자, 그런데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 나라들의 공통점,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약 4만 킬로미터의 지역이 환태평양 조산대인데요. 자, 이 지역을 이으면 고리 모양이어서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구조론에 따르면요, 지구를 이루는 10여 개의 판들의 경계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한데, 특히 환태평양 조산대가 판의 경계에 모여 있어서 전 세계 지진의 무려 90% 이상이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진 않습니다만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을 대혼돈에 빠뜨린 사건, 바로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것도 끔찍했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경주 지진은 1978년 기상청에서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1월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 이에 무려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956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이 충격에 단층이 헐거워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한 지진 전문 분석관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빈도가 늘어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비해서 건물도 막 그런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내진 설계. 우리는 잘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문제점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이 돼서야 6층 이상 또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지진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진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죠. 필로티 구조. 이 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를 말하는데요. 웬만한 빌라는 다 네. 저런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피 구조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때문에 지진에 취약해 연쇄 붕괴 위험이 높은 것이죠. 저렇게 되는 거예요? 기둥이 부서지면서? 근데 이게 한반도 어느 곳에 일어나도 저런 건물 많기 때문에. 많아요, 많지. 너무 많아요. 이런 붕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네, 이건. 끔찍한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안전 대비만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자, 불의 고리의 공포, 지진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9일, 뉴질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은 소식.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뉴질랜드의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예고도 없이 화산이 폭발해서 2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을 거의 뒤덮었네요. 아, 이거 너무 무섭다. 그런데 더 심각히 우려가 되는 건요,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이후 환태평양 조산대 이 불의 고리의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쏟아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이어서 1월 9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 인근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폭발, 이어서 1월 12일에는 필리핀의 탈 화산에서 무려 15km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치솟으며 분화해서 수천 명이 대피하고 수도권 일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한 달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큰 화산이 폭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지구상에 있는 활화산은 약 850여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려 약 75%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밀집해 있어서
이 공포감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뭐 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네요. 네. 아니 최근에 그래서 그 영화도 히트했잖아요. 그 백두산 폭발을 주제로 했던 영화 백두산. 이거를 보면은 아, 정말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반도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로부터 비켜나 있긴 하지만요.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실제로 946년 발생한 백두산 폭발은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로 꼽히는데요. 당시 방출된 화산 에너지는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에너지의 무려 16배, 동일본 대지진의 무려 4배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정말 사상 최악의 화산 폭발이었네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은요. 백두산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백두산에서 균열과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04년 백두산의 한 계곡 인근에서 말라 죽은 나무들이 관찰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지하에서 표출된 유독가스를 주된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섭다. 근데 백두산 화산 전조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야,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만약에 정말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내 한 전문가는요. 만약에 946년에 일어난 백두산 분화의 단 1% 수준의 분화만 일어나도 북한의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에 300만여 명의 주민이 재해 영역에 포함이 되고 천지 아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면 반경 50km 내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무방비로 질식사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지하 깊은 곳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는 마그마.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재해 대응에 대한 매뉴얼 반드시 꼭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전의 19, 13위 공개합니다. 생존시간 36일, 모모의 기적. 2008년 5월 중국을 강타한 쓰촨성 대지진. 이 지진은 규모 8.0의 초거대 지진이었죠. 1,500억 위안, 한화로 약 25조 3천억 원의 재산 피해와 그리고 사상자 44만 명, 사상 초유의 대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보도로 접했지만 네. 잊을 수 없는 또 재난 중 하나죠. 엄청 무서웠죠. 순식간에 참혹한 모습으로 변한 쓰촨성.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열띤 구조 작업은 한 달여가 지난 6월경에도 계속이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건물 잔해 더미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돼지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뒷다리에 난 작은 상처만 빼면 거의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그런데 저 합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공간에 저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36일 만에 쓰촨성 대지진 현장에서 구조된 돼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기적의 돼지다! 아니 이건 저팔계의 부활이야! 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기적의 돼지로 등극을 하며 청두에 위치한 젠촨 역사박물관에 입양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박물관 관장님의 보살핌 아래 박물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12 공개합니다. 전교생을 살린 선생님의 목소리. 2010년 4월 14일 오전 7시 49분경 중국 칭하이성 위수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근에 있는 제1민족중학교는 기숙사를 비롯해 교직원 숙소, 강의동 건물까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유, 오전 시간이고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피해가 굉장히 컸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903명 중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찰과상도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사망자도 없습니다. 아니, 지진이 예. 뭐 3, 4도 아니고 7이라면서요. 7이죠. 이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기 2시간 전.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어서 일어나! 집합! 집합! 한 남자가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에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교생을 깨운 이 남자의 정체. 누구요? 제1민족중학교의 부교장 엘리 도어더였습니다. 그는 숙직하던 중에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불과 1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벽돌 건물인 기숙사는 바로 주저앉았고 세상에. 학교 건물 지붕도 맥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신하지 않았더라면 전교생이 저 안에 갇혀서
처참한 참변을 당했을 뻔한 거죠. 그럼 혹시라도 말 안 듣고 그냥 누워있는 애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근데 뭐 다행히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천원 구조니까. 한편 옐리도더 부교장이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 2년 전에 있었던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 수시로 지진에 대비해 연습을 해왔는데 정말 학생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사실 그냥 이런 경험을 헛되이 넘긴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지로 이제 학생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그때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9위 공개합니다. 쓰나미가 만든 10년의 기적, 전 세계를 울린 소년의 생활. 형형색색의 트리와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 크리스마스. 그런데, 자, 이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날, 세계를 큰 안타까움에 빠뜨린 대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지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를 덮친 거대한 쓰나미. 아유, 쓰나미. 이 일로 쓰나미란 용어가 많은 맞아요. 분들께 알려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예. 당시 인도양 쓰나미로 희생된 목숨만 23만 명. 그중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서만 무려 17만 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에 살고 있던 세프티 랑구티의 가족도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집어삼킨 지진과 해일에 4살 난 딸 자나와 7살 배기아들 아리프가 쓸려간 건데요. 남편 세프티 랑구티와 아내 자말리아는 남매 행방, 아니 생존 여부조차 할 수 없어 무척 괴로워했고요. 쓰나미에 휩쓸려간 자식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에 전단도 붙이고 또 정부에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듯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며 자녀들을 찾아 헤맨 시간만 10년.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순 없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누나, 나 지금 자나랑 똑같이 생긴 여새를 봤어. 자, 자말리아의 동생이 잃어버린 조카와 똑 닮은 소녀를 목격했다고 한 건데요. 소녀의 현재 나이는 14살. 자말리아의 딸이 4살이었을 때 행방불명되었으니 나이도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이 소녀는 자신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가 한 어부에 의해 구조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소녀가 있다는 섬으로 달려가 극적인 만남을 가진 부부. 소녀를 마주하자마자 한눈에 자신의 딸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부부의 딸 자나 역시 엄마 자말리아에게 안기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 한마디 안 섞고도 보자마자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가 엄마 딸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만 봐도 아는 거죠. 내 엄마인 줄 아는 거죠. 표정만 봐도. 자, 그런데 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들? 그렇습니다. 아들? 자, 1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된 딸 자나아는 오빠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떠나려갈 때 분명 오빠를 봤는데 그 뒤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그 오빠도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집에서 저렇게 살고 있을 수 그러니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 말을 듣고 한 줌의 희망을 품게 된 가족들. 그런데 두 달 뒤 서수마트라주의 타야 쿤부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자말리아 씨 댁인가요? 제가 댁의 아드님을 보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쓰나미로 가족과 떨어져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아리프. 이 소녀는 지난 10년 동안 거리를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어머. 자, 그래서 전화를 준 카페 주인이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 음식과 옷가지들을 갖다주며 보살폈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히 TV에서 10년 만에 부모를 되찾은 자나의 사연을 보던 중 노숙 소년 아리프의 사진을 함께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얼굴을 본 거죠. 10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된 세상에. 가족들. 자,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기적은 이날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네요. 이 가족처럼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며 뜨거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